네, 실내 형광등 상황에서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약 3-40cm, 약 1.5m, 약 3m 구간을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간별 이동 속도 이 정도면은 빠른 편에 속하는 좋은 수준의 AF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버블링 현상도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고요. AF 소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생되는 측면이 STM 스태핑 모터가 소음 측면에서 유리한 모터인데 소음은 약간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토크 쪽에 좀 더 비중을 둔 그런 AF 모터로서 개발이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캐논 RF 렌즈들이 지금 근접 촬영 능력을 전반적으로 대부분 기존 EFC 시절이나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한 차원 더 앞선 근접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RF50mm F1.8 STM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EF50mm 렌즈가 근접 촬영이 35cm에 0.22배였는데 RF50mm 같은 경우는 30cm에서 0.22배로 5cm를 근접 촬영 능력을 단축시켰고 최대 촬영 배율은 0.04배가 강화가 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작은 크기의 피규어입니다. 이 정도까지 근접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타입의 렌즈로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준 단렌즈를 새롭게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입문하신 분이든 줌렌즈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렌즈가 되었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지만 의외로 또 표준 단렌즈다 보니까 활용 면에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근접 촬영 능력이 강화가 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도 AF 속도에 보다 더 느려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TM 렌즈로 결코 느리지 않은 렌즈가 비싸지도 않은 저렴한 렌즈에서 STM 렌즈로 이 정도의 속도를 좀 구현해서 제공해 주었다는 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